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을 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지난번에 잠깐 뵀었어요. 네. 저는 그 전에 굉장히 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쭉 해 주셨는데 분야가 조금 달라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농업 정책이라든가 농업 현장, 협동조합 이쪽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저는 한 20년 정도 소비자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뭐고 특히 식품 안전이나 식품에 대해서 불만이 뭐였는지 쪽에서 일을 쭉 해왔고 박사학위도 소비자 쪽으로 받아서 어떻게 보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 로컬 푸드 그리고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식품 이제 그런 분야를 해왔고요. 또 건강도시는 사실 우리가 요즘엔 그렇잖아요. 그 결론이 건강하게 살려고 건강하게 사는 게 삶의 목표가 됐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없고 뭐 우리가 다 정말 경제적으로 돈 벌자고 열심히 살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돈도 소용없고 아무리 아끼는 가족도 건강을 잃고 나면 뭘 해줄 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던 조금이 아니죠.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뭐 민주화 과정이나 여러 고통을 당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예, 저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그 유럽의 건강 정책 또 식품 정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국제활동을 지금 거의 이제 국제활동 쪽을 하는데 아, 왜 맨날 유럽 사례만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좀 좋은 사례가 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면 저는 90년부터 국제활동을 쭉 하면서 여러 나라 다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처진 게 있지만 느끼는 거는 한국처럼 모든 걸 빨리 따라잡는 국가가 있을까? 그런 민족이 있을까?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 건강 문제도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아, 이걸 빨리 한국에서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전쟁을 겪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100년이 안 됐어요. 50년, 60년. 그런데 그때의 그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을 설명하는 자료 같은 데 보면 한국은 한국 전쟁 때 95% 정도의 모든 인프라가 다 파괴됐다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95%면 5% 남겨놓고 다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문화재고 뭐고 많이 붕괴됐고 사실 가족관계도 붕괴되고 뭐 가족 중에 사망한 사람도 많고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 시간만에 지금 세계 경제 규모가 우리가 10위, 11위, 12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많은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정도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 그다음에 삶의 수준 여러 가지에서 비할 수 있는 나라가 역사상 없어요. 고대 시대와 이런 때는 비교할 수 없죠. 미국도 200년이 걸려서 이룩한 나라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 힘든 점은 우리나라가 70년대 막 경제개발을 이루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농업정책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나 라고 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이 그 미국에 가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우리는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경제 수준이었으니까 60년대 후반 뭐 이때는 그런 국가들이 미국에 가서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농업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지? 그리고 엘리트,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인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한국 공무원들은 그 미국의 너른 광야에 그큰 기계들로 농약을 뿌리고 이 그런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그 좁은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자원도 그렇게 별로 없고 정말 가진 게 없는 국가구나. 아니, 이 나라는 무슨 복을 받아서 이 너른 땅에 저 많은 농기계들과 뭐 하늘에서 농약 뿌리고, 야, 우리는 어떻게 저걸 따라잡지? 그리고 그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야말로 믿음과 그 애국심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뭐 60년, 70년 만에 이제 이런 정도의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든지 압축인 거예요. 뭐든지 압축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건강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식품 쪽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된게 미국에서 자몽을 들여와서 이렇게 수레에서도 팔고 막 갑자기 자몽이 막 들어올 때였었어요. 자몽 수입 과일이 막 들어올 때였는데 그 자몽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알라라고 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미노자이드라고도 하고 알라라는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농약은 어디에다 뿌리냐면 수확 후 농약이에요. 그러니까 잘 매달려 있게 하고 보기 좋게 하는 그러니까 수확 후 농약인 제가 보관을 오래 하고 잘 달려 있게 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 자몽이 수입돼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썩지를 않는다 집에 놔뒀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일을 놔두면 어느 정도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않으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이름을 아실지 모르는 소비자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그 줄여서 소시모라고도 하는 그런 그 소비자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자몽을 샀는데 그거를 놔두고 저 며칠 지방에 갔다 왔는데 아니 쌩쌩하더라. 근데 그거 먹어도 될지 모르겠고 그게 우연의 일치였겠죠. 그거 신 거를 먹어서 그랬겠죠. 근데 먹었는데 내 잇몸에서 피도 나고 나는 이거 불안해서 못 먹겠다. 이제 뭐 그런 소비자의 상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잇몸에서 씌어서 펴가는지 그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비자 단체에서. 썩는데 왜 이건 안 썩지? 그래서 그 자몽을 실험을 맡긴 거예요. 도대체 농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해서 보니까 알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독성이 강해서 미국 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농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출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농림부에 관련된 기관에 맡겼지만, 그 당시에 뭐 슈퍼 301조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그 소비자 단체를 동원해서 미국에서 한국 정부가 수입을 안 하려고 이거는 그 조작한 결과다라고 미국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뭐그 기준치 이내 0.5ppm 이내고 뭐 그런 과학적인 이제 수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아니 이게 왜 미국에서는 자몽에 알라라는 거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왜 수입하는 거에는 왜 써야 돼라는 이중 기준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항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미국의 부통령도 막 날라오고 뭐 한국의 그 슈퍼 301조로 무역 그 장벽 그 슈퍼 301조로 걸겠다 뭐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비자한테 뭐 지금처럼 뭐 이메일이나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팩스를 다 보낸 거예요. 그 미국의 자몽을 수입하는 대만, 홍콩 뭐 여러 나라들한테 팩스를 보낸 거예요. 너네도 실험을 해다오. 너네도 문제가 있는지를 받아오.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파는 것만 알라를 안 쓰고 모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알라를 쓰면 이거는 명백한 이중 기준이고 그거는 이미 독성이 입증된 농약이기 때문에 우리 단결해서 불매운동하자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실험을 같이 했지만 하도 미국의 압력이 있으니까 이게 수치가 뭐 검출 기준치 이내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10개 소비자단체가 막 불매운동을 할 때였었어요. 근데 몰렸죠. 뭐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대만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우리는 이중 기준 이렇게 독성 농약 있는 거안 먹겠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소비자 운동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불매 운동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때 수입 그 상들이 그 자몽을 들여오던 수입 상들이 소비자 단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뭐 그래서 뭐 저는 그때 연구원 막 어린 연구원이니까 제가 가서 하진 않고 그 당시 사무총장이던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뭐 조사도 받고 뭐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했던 그 불매운동 중에서 아주 효과적이었던 불매운동에 속해요. 그래서 자몽 수입이 다 중단됐었어요. 일정 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결론은 멀리 가는 과일은, 멀리 가는 채소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멀리 가는 것은 그만큼 농약을 더쓸 수밖에 없다. 배 타고 건너오고 뭐그 더운 바다를 건너오고 아무리 콜드체인이라 그러죠. 그런 시스템을 그때는 다 갖추지 않았거든요. 멀리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농약 화학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안전할 수 없다. 근데 마침 그때 일본,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있는 한 같이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가 뭘 밝혀냈냐면 자맹을 했어요. 그 필리핀 마닐라에, 필리핀에 그 바나나 생산지, 그리고 바나나를 가공해서 이렇게 묶어서 수출하는 그 공장으로, 그러니까 잠입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몰카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몰카처럼 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정을 했었거든요. 이미 다 만들고 난 과일에 왜 농약을 치겠냐? 수아크 농약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소비자단체가 필리핀 소비자단체하고 손을 잡고 들어가서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다 만들고 나서 농약을 막 이렇게 탄 물에다가 바나나를 담궈서 이렇게 좀 있다가 걸러내는 걸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지금 비디오 테이프 잘안 쓰지만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다 공유하고 우리도 농림부 부르고 뭐 관련된 사람 불러서 보여주면서 너네 뭐 이미 다 만들 저 수확하고 나면 농약 안 친다 그랬는데 포스트 하베스트 봐라 이렇게 농약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바나나 들어올 때 자몽 들어올 때어 이런 수아크 농약 성분도 넣어서 검사를 해라. 잔류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잔류 기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농약에 대한 안전 문제이기도 했지만 또그 소비자들한테 멀리서 우리가 사와야 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식품 안전 문제, 특히 이런 먹거리의 안전 문제 이면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꼭그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우리가 수입 농산물을 소비자단체들이 반대했을 때, 일부 그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왜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건데 왜 수입 농산물을 반대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말만 들으면 근사하잖아요. 수입쌀 들어올 때, 소비자단체, 일부 소비자단체는 반대하고 일부 소비자단체는 찬성을 했어요. 쌀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는 거를 의논할 때도 그때도 일부 소비자단체가 주장한 건 소비자가 쌀값 내리고 다양한 무슨 뭐 약간 날아가는 쌀도 먹고 더 찰진 쌀도 먹고 그렇게 선택권이 넓어지는데 경제를 모르고 시장을 모른다고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문턱은 안전의 문제를 확실히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뭐그 농약 잔류 실험하는 기술이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그 당시에는 뭘 사용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잔류 기준은 여기 딸기에다가 뭐 20가지 농약을 사용했으면 잔류 기준은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 한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걸 가지고 안전하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넣었을 때 지금은 이제 피크가 여러 종류의 농약에 대해서 피크를 봐가지고 아 이런 농약 이런 농약을 알지만 일종의 얘는 성적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농약을 사용했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서 나오고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만큼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특히 거의 재배지가 인력이 싼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 재배하고 그 재배한 수익은 또저그 다국적 기업 저그큰 나라에 있는 다국적 기업으로 돌아가고 그거 그 가격을 더 붙여서 우리는 이제 사 먹고 이런 구조인데다가 도대체 어떤 농약을 사용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턱은 안전. 농약에 대해서 두 번째 문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기준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 소비자하고 미국 소비자하고 다른가요? 같잖아요. 그런데 유럽 소비자하고 한국 소비자하고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지금은 국제 표준화 그래가지고 많이 다 나아지고 우리도 뭐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맞춰서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지금은 농약 잔류 기준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농약을 반대한 이유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도 미국에서 뭐 박사를 받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미국식의 농업 정책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토양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잘 고려한 우리나라 현지에 있는 농사를 지은 분들의 지혜를 담은 농업 정책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이론으로 배운 농업 정책과 농업 방식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농업 정책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가장 컸던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의 지금 사막화는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그 나라 땅에 맞지 않는 농업 방식을 가져다가 처음에는 수확량이 높아요. 생산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땅은 생명력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화학비료 치고 농약을 쳐도 나중에는 그 땅이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거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거잖아요. 이 옷도 사실은 우리나라식이 아니죠. 왜 외국 그 사람들이 그 양복 같은 걸쫙 입고 있으면 모델도 자꾸 러시아 사람 데려오고 뭐 유럽 사람 데려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만든 의류니까 거기에 그 체형이니까 그 사람들이 입으면 더 멋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입으면 그 사람들은 엉성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음식도. 그래서 농업 정책을 그렇게 배워오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장에서 얻어진 지혜나 이런 건 버려지고 그냥 엘리트들이 배워온 농업 방식, 농업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농업의 현실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에 그 사막화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거기는 뭐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가 됐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땅 우리가 짓겠다라는 소농농그그 농민들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푸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우리 땅에서 난 우리 농산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겠다. 이제 다국적 기업 가라. 이런 운동이 많아서 지금은 소비자 단체들이 그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같이 우리 쌀 지키기,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운동을 이제 같이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농약을 하나로 문제를 소비자 단체가 제기할 때 단지 아, 뭐 안전한 농산물 다오. 뭐 그런 정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정말 농업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농민도 살고 소비자도 사는 우리나라 전체의 편익이 높아지는 농산물을 만들어 다오라는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격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그 데이터는 안 가져왔지만 아마 세분 중에 누가 설명을 했을 텐데 농산물 가격이 우리가 예측하는 시장 논리대로라면 뭐 유가 오르고 뭐 물가가 오르는 것 따라서 비슷한 곡선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정치적인 입김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돼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메이저 곡물사들이 가격을 가지고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98%의 에너지를 외국에 다 의존하는데 뭐 글로벌 마켓인데 사다 쓰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먹는 거 그리고 쓰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시장에 맡겨서는 우리가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구나 안전한 것을 공급받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하는 게 안전, 가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시장 구조의 문제, 그리고 쌀, 농산물, 이거는 자꾸 시장에만 맡기지 말아달라는 주장이죠. 선택권을 몰라서가 아니라 소비자는 당장은 선택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대기업 곡물상들이 가격을 조작하면 우리나라 자금률이 그렇게 낮으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비싼 가격 가지고 지금 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게 수돗물의 몇 배의 가격인지 아세요? 만 배가 넘어요, 여러분. 똑같은 용량에. 근데 우리가 이걸 먹고 있잖아요. 물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우리가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수돗물로 먹는 것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죽은 물이라고도 하잖아요. 1년 동안 여기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케팅에 우리가 진 거죠. 물론 한때 정부가 식수 안전 관리를 잘 못해서 한동안 안전한 물에 대한 파동이 있었어요. 90년대 초에. 그런데 그때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 많은 그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이 비싼 가격을 내고 수돗물의 만 배, 에비앙 뭐 피지물 이런 거는 뭐 15,000배라고 그 가격 분석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수돗물보다 낫지 않은 물을 그렇게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버려서 쓰레기의 문제 있죠. 또 정수기 사야죠. 폐기하는데 이거 국민 세금 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서 깨끗하게 만든 물은 다시 정수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 엄청나게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물을 우리는 허드렛 물로 쓰다 보니까 더 정수하는데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한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우리가 먹는 거, 에너지만큼은 공공의 손에 맡겨야지 된다는 거죠. 개인이나 일부 몇 개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운동으로 이제 제가 식품 안전을 쭉 하다가 왜 갑자기 건강도시로 갔느냐. 제가 한 5년 정도 그 우리나라에서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초대 원장을 5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제 작업을 그때 했죠.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체 현장을 막 다녀봤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총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식품 산업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총 종업원이 10인 이하가 90%가 넘어요. 그리고 한 약 80%가 총 종업원이 5인이에요. 그러면 회계 하나 빼야죠. 뭐 또 다른 거 빼야죠. 그러면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게 영세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한테 지금의 국제 기준에서 나오는 식품 안전, 뭐 햇삽 이런 거 다 하라 그러면 문 닫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책을 만든 게 뭐냐면 투 트랙으로 가자. 그 기업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중소 상공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 사람들이 무능력하고 비즈니스를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의 생태계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작은 기업들이나 작은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그냥 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라고 정부에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런 거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투트랙으로 가자 그래서 그 중소 상공인 그 저기 중소 업체들을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가 정말 5인 미만이고 영세한 기업들은 뭐부터 했냐면 내가 여기 식품을 만드는데 여기에다 무슨 원료를 쓰는지 장부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섞는지에 섞어서 해서 사탕 하나를 만드는지에 대한
원료가 기록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잖아요, 배합률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뭐 CJ, 뭐 풀무원, 대상 이런 거 생각하니까 공장에서 탁탁탁탁 깨끗하게 돌아가는 사탕과 뭐 과자를 생각하는데, 조금만 뒤돌아서 보면은 그냥 알고 있던 배합률로 섞어서 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심어주고 쓴 원료들을 다몇 그램씩 넣는지를 쓰는 그 프로그램부터,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래서 한 시간 4천, 그 당시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 이력 추적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요. ERP 기능도 있는 그걸 이제 심어주고, 그걸 다 기록하고 뭘 가지고 만드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안전 관리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햇삽이 뭔지, 이런 교육부터 시작하고 그걸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무료로 다 교육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게는 같이 하청을 주는 그 업체들에 대한 안전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대기업이 가져야 된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대서 교육하는, 이런 이제 그두 가지로 이제 사업을 쭉 하면서, 아, 이렇게 식품 안전이 소비자들한테 최대의 관심인데, 식품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요. 이제 그게 이제 건강도시인데, 먹는 거를 놓고 전 세계를 보니까, 제가 세계보건기구의 그 원장 끝내고 좀 나가 있으면서 보니까, 아, 식품에 놓고 우리가 먹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절반의 인구는 못 먹어서 굶주리고, 절반의 인구는 너무 많이 먹거나 불균형하게 먹어서 비만 인구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과체중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이라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먹거리가 너무나 심각한 건강 문제구나. 안전하게 못 먹어서 건강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유해 물질 뭐 무슨 벤조피렌이니 뭐 감자튀김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크릴 아마이드 성분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언젠가는 그 위해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는 아이에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안 나타나요. 당장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산업체나 정부가, 게으른 산업체와 정부가, 그래서 그거 먹는다고 당장에 죽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은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겠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좀 뭐랄까, 그 의사가 그 개인적으로 호소한 얘기여서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로 아이들은 민감하냐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래거나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이 잘못 모르고 우황청심원 같은 걸 이렇게 쪼개서 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황청심원을 잘못 그렇게 계속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한 소아과 의사가 이제 저희 단체에 와서, 큰일이다, 이거 아이들 뭘 먹이는지 엄마도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그렇게 중금속이 많은 우황청심원을 아이를 먹였더니 엑스레이를 찍는데 정말 그 보였다는 거예요, 번쩍. 그래서, 아, 그렇게 보였으니까, 이게 그 배설이 잘안 되잖아요. 배설이 안 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중금속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건 좀그 의사가 너무 심각함을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크릴 아마이드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다 노출돼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지금 아토피도 가공된 식품이나 뭐 이런 화학물질에 영향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해서 뭐 남성들은 정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이미 나서 불임이 많아지고, 이런 거는 몇십 년 동안 쌓인 축적된 결과이고, 그 결과가 미국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화학물질의 천국인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아마 안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이런 먹어서 나오는 문제도 언젠가는 인체에 영향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가, 한50% 인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비만이라든가 성인병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추적을 하니까 가장 큰 원인이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식품 안전도 중요하고, 그런데 식품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를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식품 정책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서 갑자기 로컬 푸드가 나오고 뭐 이러는 게뭐 에너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무얼 먹는지 알수 있는 먹거리가 로컬 푸드라고 본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런던의 정책 중에 보면은 캐피탈 그로스라 그래가지고요. 그 인근의 농업을 할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도시농업이라고 하잖아요. 런던 시내에 캐피탈 그로스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런던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는 먹거리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 거기서 재배한 거를 누구를 주냐면 아이들하고 취약층 돈이 없어서 유기농이나 뭐 좋은 신선한 걸 가져다가 사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공급원으로 캐피탈 그로스를 도시농업의 목적을 그걸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시농업이 물론 뭐 서울에 충분한 땅도 없고 뭐 공간도 없긴 하지만 우리는 도시농업을 일종의 문화 체험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움직이게 하고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다목적적으로 생각하는데 런던은 아예 아주 직접적으로 캐피탈 그로스라고 해서 런던 시민들이 막그 도시농업을 다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자라난 것은 첫째,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채소를 못사 먹는 사람들한테 공급하자. 공급원. 두 번째, 일자리를 못 찾는 이미 은퇴하거나 또는 여성이어서 경력이 단절돼서 직장을 찾기 어려운,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삼자라고 해서 캐피탈 그로스 정책을 펴요. 그리고 그게 로컬 푸드의 중요한 정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것이 어느 국가든 지금 지향하는 식품 정책이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가능하면 어디서 생산해서 뭔지를 추적 가능한 걸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 업체들도 지금은 이제 이력 추적을 의무화하는 걸로 일부 업체들이 이제 무슨 다소비 식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얼 갖다 썼고 그 식품이 뭘로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이력 추적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다소비 품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부 식품은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무엇을 먹는지 가공식품 쪽도 그렇고 일반 농산물 경우에는 대안이 로컬 푸드였었어요. 왜냐하면 수입을 해오면 지금 수입의 그 원산지라는 것이 수입처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원료까지 치면 100여 개 국가에서 원료를 들여와요. 그리고 이력 추적에서 라면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넣을 수가 없어요. 스프에는 너무나 많은 원료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섞이니까 어디서 넣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다가 또 팔아요.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국제회의를 할때 지금 식품 쪽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식품 쪽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제회의를 이제 하면서 식품 쪽에 뭐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세요? 식품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짜 식품이에요. 이상하죠? 왜 가짜 식품이냐면 정말 뭐 중국처럼 가짜 달걀을 만드는 그런 가짜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뭘 가져왔다? 근데 대전에서 실제로 가져오지 않아놓고 대전에서 가져왔다고 속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올리브 오일 중에 스페인에서 가져오고 뭐 직접 짜고 뭐, 한 80%는 진짜 스페인에서 그 지역에서 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거치다 보면,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럽의 소비자 단체들도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진짜 원산지를 표시해 다오. 진짜 원산지를 표시해 다오예요. 옛날에 말고기 영국이나 유럽에서 말고기를 고기로 속여서 팔았잖아요. 원산지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입돼서 유통 경로가 가장 큰 식품 먹는 것보다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아서 추적이 가능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해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달하는 방법이 서울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오래 했는데
결국은 인근을 찾는 거죠. 뉴욕이 바로 인근에서 온걸 하고, 뉴욕 시내에서 온 거를 파머스 마켓에서 사먹게 하고, 바로 인근에서 온 거를 큰 물류를 넣어서 그거를 뉴욕 시민에게 먼저 공급하는 거. 그 다음 거기서 안 되는 거 조금 더 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서울이 저 멀리 있는 지역하고, 물론 국내에 있는 거는 뭐 상관없죠. 큰 거리 차이가 별로 없고, 뭐 지금의 물류 시스템으로 뭐 시간 차이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인근에서 난거 중심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난게 있다면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가장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해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공식품은 더 여러 가지가 다 섞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공이 덜된 식품을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첨가물 뭐 이런 문제도 다 있지만 이제 그게 대답이고,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이제 지금 영양 빈곤이란 말이 또 있어요. 제가 데이터에는 좀 넣어서 자료에는 있을 텐데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비교를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 시민 중에 잘 끼니를 어려워서 끼니를 못 먹는 서울 시민하고 충분히 먹는 서울 시민하고 건강 상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못 먹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끼든 두 끼든 거르는 사람은 비만율도 높고 저체중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살찌는 사람도 있지만 편중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는가를 다 보니까 그렇게 못 먹는 사람들,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그 영양소가 뭐였냐면 칼슘하고 비타민이었었어요. 비타민 C였었어요. 그리고 주로 밥으로 이제 빵이나 밥으로 이제 배를 불리고, 무슨 뭐 단백질 제품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섭취율이 한국 권장량보다 훨씬 미달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또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 그 제가 미리 보내드린 데이터에 있는데 뭐 심혈관 질환은 그냥 제대로 먹는 사람보다 세 배, 뭐 고혈압도 세 배, 뭐 대체로 3배에서 5배 정도로 질병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일반 사람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뭔가를 여러 나라가 다 추적을 해서 보니까, 첫째는 먹는 거. 먹는 거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먹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잘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시와 먹거리 정책을 연결해서 비엔나 같은 경우가 먹거리로 활동을 해서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 이제 건강도시인데요. 거기는 이제 헬스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이어트가 왜살 빼기 위해서 줄여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식이라는 말이어서, 어떻게 하면 비엔나 시민들에게 건강하게 먹여서 비엔나 시민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게 할까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아주 성공한 도시로 이제 꼽히는 곳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그 구에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데가 강동구청인데, 또 이런 건강도시 사업을 먹는 거하고 연결해서 성공한 데가 이제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보니까 아이들의 비만율이 두 명당 한 명은 비만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체중까지 합쳐서. 그리고 비만율이 20%를 넘어가게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비만율이 20%가 넘었어요. 결국은 20%가 넘어갔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를 했냐면, 먹는 거하고 움직이는 시간만 바꿔줬어요. 정말 학교에서 실험을 그대로 이제 학교에 적용을 한 건데, 먹는 거하고 활동 시간을 두 배로 늘려주고, 한 시간 움직이는 거를 두 시간으로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단걸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핀란드는 그 껌에 넣는 성분 여러분들 아시죠? 자이리톨. 그게 핀란드의 당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저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자이리톨을 놔둬요.
그럼 아이들이 단 거에 익숙해져서 단 거가 당기잖아요. 그러면 그단걸 주는 대신 자이리토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당분 섭취 줄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 급식하는 데에서 계산해갖고 채소 늘리고, 그리고 칼로리를 이렇게 줄여서 그두 가지 프로그램만 딱한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은 핀란드도 똑같아요. IT 강국이에요, 핀란드도. 노키아가 지금은 뭐 한동안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노키아의 국가고 우리는 삼성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아이들도 앉아서 게임만 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평균 움직이는 시간이 아이들이 1시간 정도? 그래서 2시간으로 올려줬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막 움직이게 한게 아니라 의자를 뺐어요. 교실에서 의자를 빼고 계속 서 있진 못하니까 반 정도는 저쪽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저쪽은 이제 의자에 앉을 수 있는데, 의자도 그냥 의자가 아니라 왜 짐볼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배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 그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수업을 하지만 그 짐볼에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고, 여기다 철봉대를 만들어서 수업하다가 졸리면 가서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서 수업 듣고, 이렇게 교실 환경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활동량이 두 배로 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급식에 가서는 먹을 때 채소량을 조금 늘려주고, 단거 주는 대신 자이리톨 빼고, 그리고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 생일이라 그래서 케이크 반입하는 거딱 금지시켰대요. 케이크가 엄청난 당분인데, 뭐, 이 아이, 저 아이 생일이면 뭐, 저도 어린이집 그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어린이집 다녀보니까 어디를 가든 이렇게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일이라고 성의껏 케이크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나눠서 주잖아요. 그게 엄청난 당분 섭취니까 엄마들한테 케이크를 보내지 마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1년이 지나니까 20%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5년을 하고 나니까 비만율이, 지금 핀란드 아이들 비만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10%대로, 20%에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금 우리나라 형태로 바꿔서 지금 이제 도입을 하려고 이제 강동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왜 구글이나 유명한 회사 가면 의자 빼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복부 비만이나 이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이래요. 그래서 그런 그 동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안에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별거 다 뒤지고 뭐 자기 주머니에서 뭐 담배도 꺼내고 뭐 캔디도 꺼내고 초콜릿도 꺼내고 뭐 커피도 꺼내고 뭐다요 안에 있습니다. 요 안에 근데 많습니다. 여러분을 빨리 죽음으로 이르는 물건 하나를 찾으세요. 아무도 못 찾잖아요. 근데 그 답이 의자였었어요. 그래서 의자만 빼고 서 있게만 해도 운동 효과 때문에 체중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아이들이 무슨 너 뚱뚱하니까 살 빼야 돼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엄마들이 가둬놓고 선생님들이 가둬놓고 앉는 습관부터 들이잖아. 1학년 들어가면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앉는 습관부터 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1학년 때부터 길들여서 결국은 2, 3학년이 되면 얌전히 앉아서 졸거나 공부하거나 그런 아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활동하는 아이로 놔두자는 거죠. 그리고 먹는 습관도 케이크나 사탕이 아니라 자이리톨이나, 우리는 뭐가 있겠죠. 좀그 당분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된 당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 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근데 그 프로젝트에 그 초점을 맞췄던 이유가 그 OECD 국가들, 선진국 국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한 7년 전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중이 가장 건강한 체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35등, 1등.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우리가 12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막 비만 많은 미국,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말고 우리가 너무나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안 되겠구나. 근데 성인들은 한국 여성들은 아직도 성적이 괜찮아요. 아마 뭐 몸매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런데 한국 남성들의 복부 비만과 그 우리나라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이제 12위로 뛰어 올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이미 됐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는 뭐였냐면, 유럽은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의 비만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유지하거나 조금씩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아이들의. 그런데 그거를 연세대하고 서울대 의사들이 그 비만인 아이들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신문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15%가 성인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간경화인가? 지방간. 아, 지방간이고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평생 건강한 경제인구라든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요. 그 아이들은 평생 그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사회 서비스에 의존해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인구 중에 그런 인구가 10%라고 하면 그 나라는 이미 병든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인구가 부족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인구가 없다고 자꾸 아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병든 아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들이 비만에 걸리면 비만에 걸렸을 때 곧바로 성인병자가 될 확률이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가 높은데 그대로 방치하고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외식으로 패스트푸드점 데려가서 햄버거 먹이고 피자 아이들 뭐닭 시켜 먹게 하고 피자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식습관이 아이들을 비만으로 옮기고 그 아이들은 성인병자가 돼서 평생 고혈압 약을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라야 되는 아이들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아이들이 떼써서 뭐 못하겠다. 근데 그건 어른들이 만든 거고 한쪽으로 뭘 하냐면 아무리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아이들 그렇게 못하게 막아줘도 안 되겠죠. 뭐 그래서 뭐를 하냐면 지금 국제적인 규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규약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패스트푸드라든가 뭐 이런 그 지방이 많고 당이 많은 식품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제한하는 법안 같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법안 같은 걸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채택을 하면 저기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학교 인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는 뭐 탄산음료나 이런 거 절대 못 팔고 몇 시간대에는 아이들한테 마케팅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노출되는 공간에 막큰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광고 못 하고 이런 이제 그 규정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뭐 미국도 막 막아쓰고 있고 막 그래서 싸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도적인 노력,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나 이렇게 하는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로컬 푸드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지금 로컬 푸드 운동이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많이 퍼져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미미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로컬 푸드 이런 그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전 국민 소비자로 보면 이 운동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매우 장려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 도시에서 가장 그리고 먹거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되는 운동이고 뭐 경제적인 효과도 있죠. 물론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뭐 자원 절약의 효과라든가 에너지 효율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건강하려고 사는 거고, 건강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고, 그런데, 그 건강을 훼손하는 목적이, 훼손하는 이유가, 뭐, 여러 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가지를 뽑았어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근데 그 10가지 중에, 주요한 원인으로 먹거리가 들어갔어요. 그게 건강을 오히려,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거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뽑힌 게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실업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쭉 뽑혔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먹거리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는 그 소비자 운동에서도 열심히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 이제 주목해서 앞으로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건강도시는 뭐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강정책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아요. 이제 건강도시는 그냥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도시 전체가 건강할 수 있게 할까
있을까,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정책으로 한번 담아보는 게 건강도시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정책으로 담으려고 보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통도 서울 시민들, 그 도시의 시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출퇴근하고 그 교통의 소음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먹을 거 불균형하고 그러면 거의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시 정책에는 먹거리 정책 들어가고 교통 정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슨 건축 정책 들어가고 학교 교육 정책 들어가고 모든 정책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흥시에도 건강도시 사업 단이 있어서 그 단이 특별히 모든 정책과 연관이 돼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주목을 어느 도시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주목을 하는 거죠. 강동구청에는 어린이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시흥은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아마 이 로컬푸드 먹거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어떤 곳은 뭐 노인 친화적인 도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모든 정책이 성공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요. 건강이에요. 그 도시의 정책이 성공했느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건강 상태를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도로 하나를 지을 때도 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몸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까지 들여왔냐면 건물 하나를 짓거나 여기에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건강 영향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무슨 쌍둥이 빌딩이 올라가고 롯데 저 빌딩이 올라가도 서울 시민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 평가 안 했어요. 그 서울에 가서 그 한번 롯데 그 빌딩 보시면요. 저거 무너지면 아니면 지진이라도 나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완전 마비예요. 근데 그게 무슨 건강에 영향을 주냐?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난 토요일, 일요일 못 나가. 차 갖고 못 나가. 스트레스 받고 그 소음에 시달리고 그게 바로 건강 결정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뭘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 걸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든 해야 된다는 거. 하나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거하고 하나는 충분히 그 시민들이 걷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체 활동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 그래서 걷고 싶은 도시가 나오고 자꾸 아파트에서도 의무적으로 그 조경 공간이라든가 움직이는 공간을 넣게 하잖아요. 그리고 공원 주위에 공원도 자꾸 늘리고 이러는 게 물론 맑은 공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생태계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왜 자꾸 걷는 공간이라든가 활동하는 공간을 늘리겠어요? 결국은 그 이전에는 모든 공간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쭉 밀어서 건물 짓거나 뭐 다 무슨 시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먹는 거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그리고 그 도시의 정책이 그 시장이 얼마만큼 그 도시의 정책을 정말로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은 5년 전에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5년 후에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를 실제로 평가해요. 그래서 지표가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도 만드셨을걸요? 그 시흥시도 이 시흥 시민의 건강 프로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건강 검진하면은 내 건강 상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마다 그 시민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프로파일을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건강 도시 사업을 하면은. 그러면 그걸 왜 하냐면 성적표예요. 그래서 5년 정도 후에는 건강 상태가 나아졌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빠졌다면 나빠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시간이 2분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수료식을 할 때가 돼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네네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그냥 로컬 푸드가 정말로 지역에서 하는 뭐 소그룹 활동이라든가 뭐 자원의 문제라든가 단순히 뭐 지역의 농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 소비자에게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도출된 결과였었고, 그게 유럽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먹거리 정책으로 등장을 했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소비자, 전체 국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고 이제 어떻게 그걸 더 확산시킬 건가를 지금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